야, 전에 해왔던 게 있는데 까먹겠냐? 왜? 점심 먹고 모이기로 했으니까 1시쯤? 그래. 야, 나 가야겠다 이제. 그래, 나 갈게. 안녕하세요, 선배님! 22학번 민종헌입니다! 신입생이구나. 제 인생 첫 팀플이어서 정말로 설렙니다! 네, 반가워요. 잘해봐요, 우리. 선배님, 제가 이번에 김 교수님 수업 듣는데 혹시 재밌나요? 김 교수님 수업 조금 어렵긴 한데, 잘 듣다 보면은 그래도 좀 아니, 쉽긴 저도 하거든요. 21학점을 듣는데 그것도 괜찮겠죠? 아, 근데 제가 이번에 21학점, 다음 학기 때 진짜 21학점이면 기숙사에 들어가야 돼가지고 기숙사. 성적 관리를 너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선배님, 안저 이번에 들으면 학점 관리 안 어떻게 돼. 해야 되고, 안녕하세요. 엄마! 내방 22학번 청소 내 민정원입니다. 걱정만 하고 있잖아. 왜 이렇게 몸에 안녕하세요. 맹구역이라고. 안녕하세요. 14학번 정은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한 분이 안 들어오셔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저기 좀 이제 시작하시죠? 응? 네, 그러면 저희 먼저 하고 있을까요? 이번 주제가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저희 MZ세대들이 가장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 MZ세대들이 환경 보전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신 분들이 있으면 가볍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아, 네. 종훈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은 1번, 길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하지 않기. 그리고 2번,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특히 양념부동 플라스틱을 일반 쓰레기에다 실어봐. 그리고 마지막 텀블러, 테이크아웃, 즉 플라스틱 잔보다 텀블러를 더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괜찮구나.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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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금 팀플 주제 의견 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 역할만 정하고 빨리 나가도 될까요? 왜요? 그렇게 몸이 안 좋으세요? 요즘에 코로나가 너무 심하던데 혹시 PCR 검사는 해보셨어요? 그럼 역할만 정할게요. 저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발표 어떠세요? 제가 그 주목? 주목? 주목. 아, 네, 감사해요. 주목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발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PPT 하실래요? 아, 제가 한 컴밖에 안 써봐서 PPT도 좀. 이번 정류장은 에버랜드입니다. 저 그냥 자료 조사 할게요. 나오지 마! 안 돼! 에버랜드 갔네. 어떡하지? 환상의 나라 환장하겠다. 전 좋아요. 뭐야? 저기요.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제가 급하게 알바 대타를 나오게 돼서. 아, 죄송해요. 어디까지 얘기하셨어요? 아, 저희 지금 역할 분담 정하고 있었어요. 아, 네, 뭐 그러면은 그냥 제가 조사할게요. 아, 86번 불고기 버거 두 개요. 조사는 이미 정해졌어요. PPT랑 발표 남아있어요. 아, 둘 다 못하. 아, 뭐 그러면은 제가 PPT 할게요. 저랑 PPT 같이 하시겠네요? 잘 부탁드릴게요. 야, 감자튀김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역할은 정해진 것 같고 PPT 만들어주시고 그럼 화요일까지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우리 호승님이랑 저랑 이렇게 발표하고 조사하시면 저희가 그걸로 완성시키겠습니다. 예, 이만 끝내죠 이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얘 뭐지? 저기요? 저기 회의 끝났어요. 예, 알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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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나가주시면 회의 종료할게요. 회의 끝났잖아요. 더 이상 조장 아니잖아요. 이미 먼저 나가셔도 되잖아요. 아, 새끼 또라이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볼 테니까. 근데 개팔! 아, 좆됐다. 아, 씨, 개망했어.